여기 주인용 씨가 핫한데 아, 이런 분들을 인터뷰에서 더 핫해졌다고. 아, 네.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인데 네.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후보님, 윤석열 후보님도 만나뵙고 네. 그때 이제 밸런스 게임을 제가 했었거든요. 그 후보님들을 상대로.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한다? 아니면 대통령 되기. 뭐 이런 식으로. 네. 또 윤석열 후보님께는 이재명이 내 캠프에서 일하기. 내가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기. 네, 이런 질문을 드려가지고. 그거는 컨펌이 난 대본이에요, 근데? 그거를 미리 사전에 협의를 안 해요. 어? 네, 공유를 하지 않아요. 진짜? 네, 하지 않고. 진짜? 네. 뭐 이제 방송사 어떻게 보면 권한이라고 이제 인정해 주시는구나. 네, 좀 곤란스러운 질문을 드릴 때 그분들도 뭔가 만약에 당황스러운 거 티를 안 내시는데 처음에 살짝 분위기가 싸해졌다가 뭔가 그걸 되게 쿨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0. 몇 초간의 그 공기가 있어요. 네. 당황하시지만 네. 살짝 거기서 이렇게 웃어지는 그 미묘한 공기가 네, 너무 재밌어요. 저한테는 재밌는 경험이었어요. 그 여기 주현영이라는 이름이 본명인가요? 네. 원래는 제가 김현영이에요. 그 현영 선배님이 계시잖아요. 누나의 꿈 부르셨던 현영. 네, 워낙 유명하신 분이 계시다 보니까 내 이름이 너무 평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엄마랑 이제 장명소에 가서 이름도 진짜? 한 10개 이상을 받아왔어요. 되게 동글동글, 제가 좀 얼굴이 동그래가지고 은유, 뭐 온유, 영유 막 이런 이름으로 기운이 많이 들어가는. 네, 받아왔는데 너무 제가 다른 사람 옷을 입은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래, 이현영이란 이름은 지키자. 그 대신 내 소속사 대표님께서 성은 조금 평범한 것 같더니 이제 막 전지현 선배님이나 하정우 선배님처럼 성을 좀 특이하게 가보자 해서 이제 주현영으로 가자고. 주현영. 네. 이제 또 주기자라는 별명을 또 얻게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아유, 네. 이름 잘 바꿨네. 성을 바꾸고. 네.